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.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.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아멘. 아멘.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2022년도 새해 둘째 주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.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.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.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.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